안녕하십니까. 그 띵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허니비즈의 윤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띵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띵동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일단 저희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가장 쉽게 불려줄 수 있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만나는 지점이 고객 집 앞에 그 초인종을 누르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띵동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회사 개요인데요. 지금 현재 저와 그 류광진 공동대표님이 이제 대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창업 초기부터 이렇게 같이 공동대표 체계는 아니었으나 제가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역량의 한계도 있고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동대표를 1년 전부터 같이 체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약 그 90여 명 정도 되는데 메신저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300명을 최근에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릭터로 꿀벌이라는 캐릭터를 꿀벌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캐릭터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도로 위를 움직이게 되니까 첫 번째는 안전상의 목적으로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과 검정색의 조합이 사람들 눈에 가장 잘 튀는 색깔이라고 해서 이제 그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이런 사소한 거에 조금 스토리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꿀벌이란 캐릭터가 저희하고 가장 잘 맞는 캐릭터였고 이제 꿀벌이 갖는 느낌도 왠지 조직적이고 신속한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 들었기 때문에 꿀벌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요.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꿀벌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그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꿀벌이 인간 그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유익한 곤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오토 시대에 맞춰서 고객들로 하여금 앞으로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캐릭터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계속 꿀벌 캐릭터 옷을 입고 다니고 꿀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거의 일체화된 느낌이 있어서 회사를 연상할 때 항상 꿀벌하고 같이 연상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네. 연혁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초기 저희가 창업한 지 이제 만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초기 3년간은 연혁에 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암흑기였다는 거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이슈가 특별히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의 계곡을 좀 돌파해서 투자도 유치하고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맛집 배달의 경우는 이제 원래 배달이 안 되던 음식점들의 음식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배달 영역에서는 마트라든지 편의점, 그러니까 흔히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인스타카트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생활 편의 쪽에는 고객이 원하는 무엇이든 다 그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뭐 홈케어라든지 민원 대행, 뭐 역할 대행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갖는 경쟁력이 이제 아시다시피 배달과 관련돼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같이 이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화된 점들을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군데 음식점에서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음식과 또 편의점에서 같이 상품을 주문하는 여러 복잡한 주문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좀 강점들을 갖고 있어서 서비스 경쟁력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가장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 그 빠르게 배달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것을 가장 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단에서의 노력이 뭐 회사를 성장할 수 있게 된 뭐 여러 요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온라인 앱에서도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그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건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3년간 2000% 성장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꾸준히 계속 성장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하루 평균 5천 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원래는 서초 강남 지역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최근 투자 유치 이후에
서울 전역으로 지금 빠르게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미디어에서 이렇게 소개됐던 내용들, 현재 저희가 지역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지점들 늘리고 있는 상황들 장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뭐 기본적으로 간단한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허니비즈에 지금 창업을 해서 대표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를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소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고졸 출신의 창업가가 이런 IT나 벤처 쪽에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정표도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세 번째 창업인데요. 생계형 창업을 해서 여러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창업에서 조금 이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엑싯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 번째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여러 목적이 있었겠지만 아이템을 선정한 배경에는 제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 벤치마킹으로 해주세요라는 업체를 모델로 삼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업화시키고자 예,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상당 부분 그 조직 규모가 커져서 빌딩 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초기 구성 자체를 보고 놓고 본다면 저는 항상 역량보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극단적으로 서로 갈라지거나 헤어지지 않을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그 파악하고 찾았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회사가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 현황은 뭐 지금 원래는 배달 1.0, 2.0, 이렇게 3.0이라고 구분 지어서 최근에 많이 설명들을 해주시더라고요. 1.0 세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문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주로 해주는 사업자들이 오토영에서 처음에 출범을 했고요. 그게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같은 사업자들이 배달 1.0 세대를 주도했다면, 최근엔 배달 2.0 세대라고 해서 단순 주문 중개를 그 포함한 직접 오퍼레이션까지 같이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배달의 민족도 이제 이런 저희가 원래 하던 오프라인 사업까지 같이 확장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카카오라든지 여러 큰 회사들도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는 뭐 속된 말로 죽을 맛입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초지일관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그 강조해왔던 부분이 어떤 기술력이나 뭐 마케팅 기획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또는 시장을 이렇게 평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토어에서 오프라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프라인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이 운영에 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포지셔닝 하려고 노력해왔고요. 현재도 어떤 그 이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접점 관리 또 오퍼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회사의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요. 진짜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보니까. 일단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을 인자. 제가 이제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일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원래는 이제 어진 사람이 적이 없다라는 건데 이걸 약간 응용해서 참을 인자로 바꿔서 제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일단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에 집중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목표는 거창하게 이렇게 시장을 제가 그리고 계획하기보다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성향이긴 한데, 저는 지금은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띵동 서비스업, 그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기반이 확장이 돼서 이륜차 관련된 종사자단을 장악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류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저희의 이제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제한된 지역의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하나의 물류회사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인프라로 갖춰지게 되면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밸류도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 이런 실패자들이나 이렇게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 창업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